우리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지금 거의 80~90%인데 그래서 서로 다 인사합시다. 영적 서기관들이 됩시다. 이런 말씀 가지고 천국의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나이아가라 주군이란 말이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은 인생을 강물에 비유해 가지고 인생을 강물이라 강물에 다 그렇게 흘러가는 아무 생각 없이 떠밀려가는 현상 그것을 나이아가라 증후군이라 쉽게 말해서 여러 가지 사회 환경 속에서 문제 사건 속에서 막연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물살이 빨라져. 그래서 요동치는 소리가 들려서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미 나이아가라 폭포 앞에 와 있어. 그러니까 이제는 때가 늦어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추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을 나이아가라 증후군에 빠진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처음 가졌던 영적 자세. 참으로 장세의 3장 환경 속에서 변질되고 세상 풍속에 휩쓸려 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구렁텅이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너 입을 크게 일라, 내가 채우리라. 이 언약을 붙잡고 2021년도 시작을 했는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벌써 한 달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초심을 놓치지 않고 있으면, 놓쳐버리면 그냥 세월, 그냥 이번 한 해도 그냥 영적 무감각하게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 준비해 놓고 2021년을 주었는데 그한해 받을 응답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도 체험하지도 못하고 그냥 내 욕심에 내 생각에 내 일에 바빠서 다 놓쳐버려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계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나이아가라 증후군에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늘 깨어 있어야 돼. 영적으로 다시 말하면 늘 긴장해야 돼. 영적으로는 늘 말씀을 사모하고 나는 말씀 아니면 죽는다. 나는 기도 아니면 살 수가 없다. 영적 호흡입니다. 호흡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무슨 욕심을 세상에 무슨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걸림돌이 있는가 점검해 보고 그래야 우리의 능력 대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만족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 제가 렘넌트 위원회 이제 교사 세미나 때 그렇게 특강을 하면서 강조한 것이 뭐냐? 온라인 것이다. 온라인 사역이라는 말을 강조했습니다. 온라인이 뭐냐? 온라인 사역이라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지금 전국과 세계가 지금 이런 불안 속에 새로 등장한 용어예요. 온라인, 오프라인 이런 사역들을 지금 하는 데서 중요한 영적 콘텐츠를 가져라. 어떤 상황 속에서 지금보다 더 예배드리고 모이기를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천후 사역을 하는 것을 온라인 사역이라 그래요. 전천후 사역. 이걸 할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 여러분 개인들도 영적으로 온라인 사역 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스타일이에요. 온라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제가 심야 기도를 마치고 우리가 다 그렇게 잤잖아요. 그런데 우리 청년들은 지난 금요일 날 철야 마치고 11시 반부터 전 청년들 비대면 심야 철야 기도를 했어요. 철야 기도를 했는데 제가 7시 아침에 7시 제가 6시 반에 일어났는데 7시 45분에 내가 들어봤어요.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각 조별로 그렇게 기도를 8시간 40분 동안 했더라고. 8시 20분에 다 끝났는데 45분부터 쫙 봤어요. 전부 기도회를 대표 기도라 전부 다. 그러면 한 800명 되는 청년들 앞에서 대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런 게 그 대표 기도를 다 하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해. 대표 기도를. 기도하는데 기도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놀랍게도 자기 개인 문제에 걸린 기도가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수준이 대단히 높아.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상황 속에도 철학 기도를 그렇게 리레이 하면서 8시간 40분 동안 기도하는 모습 보고, 이야, 가능성이 많구나. 이들이 바로 청년회 끝나면 결혼하면 바로 집사되고 바로 장로 되잖아. 바로 중자 되는 코스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때 훈련을 받는 모습 보고 너무 너가 제가 감격했어요. 아, 이들이 온라인 사역을 하고 있구나. 상관없어 환경적으로 다 깨어있도록. 그것도 각자가 대표기도 하니까 얼마나 사실 대표기도 쉬운 게 아닌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 그런 환경을 뛰어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기관, 모든 부서, 모든 개인은 전천후 신앙이 되어야 한다. 저는 뭐 어떤 핑계 변명할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 모든 기관들은 이럴수록 더 원리스 되어서 정말 이만을 누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증거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강단동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말씀에만 바로 잡고 바로 서면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는다고요. 왜 실패하냐?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기도를 떠났기 때문에,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영계 모든 성도들, 2021년 이제 한 해 동안에 언약 붙잡는 그 삶, 말씀 붙잡는 삶이 그것이 삶 속에 적용하는 체질이 각인 체질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확 뿌리 내려야 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변명이 없는 전천후 신앙, 전천후 응답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까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이 천국 비유 일곱 가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부르는 비유, 게사시 비유, 누룩 비유, 가라지 비유, 보화 비유, 진주 비유, 거물 비유 이렇게 일곱 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오늘 본문 보니까 좀 그렇게 독특하게 말씀을 하신 게 그게 뭐냐?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비유기 때문에 참 영적으로 해석이 안 되면 못 깨닫지요.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예수님이 여러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은 이번처럼 확인하는 질문은 드물어요. 확인하는 질문이 거의 없어요. 이렇게 확인 질문을 하신 이유가 뭐냐? 이 비유 내용은 전체가 뭐예요? 천국 주제예요. 천국. 천국 주제였기 때문에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천국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질문한 겁니다. 사실 천국이라는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천국을 믿지 않는다 하면 신앙생활할 필요가 뭐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 올인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많은 고난과 핍박, 여러 가지 어려움, 뭐 헌신 속에서도 우리가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기업,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차원이 틀려, 차원이. 무슨 7시부터 나와가지고 2시간, 3시간 동안 연습해가 한국 찬양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인을 합니까? 연습하면서 천국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힘들다. 또 하나 한 거 또 하나 안 다 하는 건데. 그건 지옥이에요, 지옥. 그건 노동입니다. 직분 맡아서 억지로 한다. 그건 노동입니다. 병듭니다, 그거. 천국 누리면 그야말로 영적 큰 영향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힘을 얻죠. 할수록 힘을 얻지요. 그게 복음인데. 할수록 힘들다. 종교입니다. 너무 힘들다. 종교입니다,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그거. 복음 아니에요. 나는 할수록 직분이 너무 행복해. 너무 신나. 아멘.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누린다는 증거예요. 늙기도 하네. 깨달으시 바랍니다. 깨닫는요, 예수님의 질문을 한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가 잠시 잠깐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사는데 막 금방 같아요. 제가 사실 내가 언제 이 나이를 먹었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군대 갔을 때가 어제 아래 같은데. 잠시 성경은 뭐랬죠? 안개와 같다. 안개. 아침 이슬과 같다. 이 잠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거를 말이 누리는 천국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말씀의 응답입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예언계 모든 성도들은 천국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답을 얻고 그 정체성에 걸맞게 영적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그런 세상 살리는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말씀의 달인입니다. 52절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세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이 말씀도 어떤 면에서 보면 비유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제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존재인지를 서기관의 역할을 빗대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 문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 당시에는 율법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필사하고 그것을 다 기록을 하고 보존하고 그 다음에 해석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역할 이걸 다 하는 분이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들의 이런 역할로 인해 가지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사, 학자 그렇게 불렸어요. 서기관. 그러니까 막 서기관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는 박사라. 그 에스라가 그런 역할을 한 대표적인 인물이지요. 에스라. 학사, 학자 그래서.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자, 이들이 뭐요? 말씀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성경 66권 본질에서 벗어나서 전성 뭐 다른 주석, 다른 책 이런 유전 이런 것을 지나치게 강조해가지고 말씀의 근본 정신보다는 형식주의와 외식주의로 점점 빠지게 됐어요. 자기들도 모르게. 그리고 자기들도 권력층과 손잡고 사리사욕을 이루는 그러한 유대사회 최정상의 사람들과 영향력을 입혀나가는 이러한 귀족들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제자가 서기관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변질된 모습이 아니고 원래 서기관의 역할, 원래 서기관 역할, 그 본질적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천국의 제자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국을 곡간으로 비유를 하면서 그곳에 있는 새것과 옛것을 내오는 제자, 이 주인, 그 집주인과 같은 역할, 이걸 천국 제자된 서기관들이 하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의 일종의 큰 창고 같은데, 천국은 커다란 창고 같은데 그곳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엄청난 영적 보화, 그 속에 어마어마한 그런 신령한 축복이 꽉 담겨져 있다. 그 창고 속에. 그러면 이 보화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이런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꺼내서 나누어 주고 증거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회당 문화를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의 회당을 크게 두 구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첫째는 본당입니다. 이 유대인 회당의 본당이 있고 그 옆에, 바로 옆에 두루마리 방이 있어요. 두루마리 방이 있어서 본당에는 일반적으로 안식일 예식,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절기 행사를 다 본당에서 합니다. 그리고 본당 바로 옆에 있는 이 두루마리 방에는 회당이 공동으로 구매한 그 당시 율법이지요. 구약 말씀이 그냥 말로 두루마리 형태로, 그때는 뭐 이런 우리가 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 가죽에 짐승의 가죽 주로 그걸 사종을 해가지고 그걸 써놓은 그 두루마리 성경, 그 두루마리니까 한계가 엄청 커요. 제가 가보니까 이걸 말아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놨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 창방에는 쫙 이 청을 만들어가지고 쫙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놔뒀어요. 자, 이것을 관리하는 그런 지혜와 학식이 뛰어났던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이들은 어떤 두루마리가 어디에 진열되어 있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에 어느 말씀이 필요한지를 알고 요청하면 그대로 탁탁 빼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딱딱 그렇게 내줄 정도로 지식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두루마리 성경이 구약에 꽉 있는데 이거를 그때 필요할 때마다 탁탁 빼어서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선포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 제자들이 마치 이런 서기관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천국 제자들. 한마디로 뭡니까? 말씀의 달인이 되라. 그 말씀이에요. 말씀의 달인. 달인은 무슨 말입니까? 문자적으로 학문이나 이 기회에 통달하여, 그렇죠? 이 달인들은 남달리 뛰어난 역량을 가진 사람. 쉽게 설명하면 어떤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러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말하지고, TV 프로에 보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생활 달인들 보면요, 생활 속에 어떤 분야에 막 특출한 재능이 있어. 제가 어제 하나 봤, 누가 동영상 보내서 하나 봤는데 중국에 많아요. 막 씨하는 사람들 많아요. 맹인이야, 맹인. 앞으로 못 보는 맹인이에요. 맹인인데 이 칼을 가지고 봐, 이 요리 칼을 가지고 엄한 거 다 만들어내요. 안 보이는데 이걸 가지고 아예 보지 않고 막 풍선도 만들고 뭐 가지고 뭐 사과 오이 가지고 사과 가지고 뭘 과
과일들 뭐 야채들 가지고 만들어내는데 기가 막히게 만들 안 보이는데 달인이라 달인. 우리나라에도 달인들 많이 있잖아요. 특출한 재능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이 생활달인데 각양각색의 그 분야의 최고 생활의 달인. 그런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뭐요? 영적 달인, 말씀의 달인이 돼야 돼요. 말씀의 달인. 그래서 훈련받아는 겁니다. 영적 서기관 되려고 하면 말씀을 들을 자들이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를 즉세 즉소 즉세에 맞도록 말씀을 탁탁탁탁 내놓는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게 지도자예요. 본문에 보면 새것과 옛것을 꺼내는 존재 그랬습니다. 새것, 옛것은 구약, 새것은 신약이지요. 그것을 꺼내는 존재. 그 이런 이 말씀,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을 이렇게 천국 복음이라 그러지요. 천국 창고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 있는데 답을 다 주는 이 비밀이 다 있는데 이것을 마음껏 꺼내서 적용하고 선포하는 그런 사람을 바로 천국 제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일반 교회들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수년 수십 년 다녀요. 그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돼요. 그런데 생각 속에 뭐가 하냐, 나는 듣기만 하는 사람, 은혜만 받는 사람. 요러면 딱 생각하면 나는 은혜만 받는 사람, 어린애같이 얻어만 먹어, 가르칠 줄을 몰라. 우리 교단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요? 네가 스승이 되라, 네가 증인 되라 그러지요. 그걸 뭐라 그래요? 다락방이라 그러지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66권의 핵심을 말해주는.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요 정말로 말할 수밖에 없어요. 말 안 하고 미친다니까요. 이 속에 은혜를 받고 말씀을 깨닫거나 누구인데 말하고 싶어서 이 바울 보고 말쟁이라 그랬어요. 네 말이 너무 많다. 쓸데없는 말입니까? 바울이 누군데 감히. 너무 받은 은혜가 많으니까 막 뭐 아그리빠 왕이고 상대 상관없이 쫙 이야기하잖아요. 그 못 알아들으니까 말 많아 보이지. 그게 전부 생명살리는 말씀이거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말을 잘 못하면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은 말문이 열리게 돼 있어요. 아멘. 은혜를 받은 말의 문이 열리게 돼 있고 메시지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하고 싶어서 미친다니까요. 우리 사촌 형인 강순삼 선교사가 나이지리아 가가지고 10년을 선교를 했는데 그 오지에 가가지고 처음에 딱 갔는데 부임을 딱 아프리카 이제 갔는데 딱 갔는데 막 아 뱀이 그냥 쑥 돌았다가 쑥 나가는데 기절 초풍하겠더니 밖에 나갔다가 어디 갔다 들어오면 뱀이 막 왔다. 어떻게 살아 이래가. 그리고 말을 할 줄 모르지. 이러니까 산에 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산에 가가지고 막 자기 한국말로 막 그냥 질러대는 거야. 그러면서 막 갈급하니까 막 현장이 너무 심각하니까 막 기도하지요. 말씀 읽기 아니면 너무 은혜 정말 받아가지고 수용로 교회 와서 간증을 하면서 뭐라 하느냐 하니까 내가 너무 나이지의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전하지 못하니까 여자가 아이를 내가 젖을 안 빨리가 젖이 뚱뚱 부은 것처럼 젖 아리하는 것처럼 아프더라. 은혜 받은 사람 젖 아리하게 돼 있어요. 아멘 안 하제? 아멘. 이걸 뭐 듣고 보고 깨달았으면 막 이 처음이 되어지면 말할 수밖에 없어요. 어디 가서 말하고 싶어서 그걸 다락방이라 그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체험한 거, 내가 본 거, 내가 느낀 거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어려움 없어요. 예배드리다 은혜 받은 거 말하는 게 뭐 힘들어요. 천국 제자. 천국 복음.
이거를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걸 또 부담된다 그러면 그 본인이 빨리 갱신해야 돼요. 나이가라 증후군에 빠져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지금 듣는 말씀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각종 훈련 속에서 듣고 있잖아요. 그것이 다 바로 풍성한 하나님 말씀 창고라니까요. 내가 듣고 있는 게 말씀 창고요. 이걸 여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복음의 참 진리 속에 담겨져 있는 신령한 축복, 이 속에 참 자유, 참 해방, 참 누림, 참 감사, 참 행복. 아멘. 여러분 저를 볼 때, 설교하는 저를 볼 때, 세상 지금 다 지금 가서 근심 걱정이 많아 보입니까? 행복해 보입니까? 참 행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참 행복해 보인다. 불신자가 볼 때 참 부럽다. 나도 저런 인생을 좀 살면 좋겠다. 정상적인 거잖아요. 교회 나가는데 집사라는 사람이 예수하면 내보다 더 세상 욕심하고 거짓말 잘하고 속이고 그냥 엉뚱땅하고 맨날 빌빌하고 예수 믿을 마음 생기겠어요? 니나 믿어라 니나. 나이아가라 정원에 빠진 사람들 완전히 헤매지요. 헤매 빠져가 헤매지요. 여러분 참 자유, 참 기쁨, 참 해방, 참 행복을 누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하고 훈련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이 예언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다, 예언교회나 말씀 듣는다, 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보통 축복이 아니라고. 이걸 뭘 모르니까 영적으로 거듭난 감격, 예수 생명이 없으니까 헤매지. 생명 있는 사람은 금방 알아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선포하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라는 거요. 특별히 말씀의 달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성경 66권을 바라보고 접할 수 있어야 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어디를 피해도 그리스도가 보여야 돼. 제가 그래서 예전에 수요일마다 4년에 걸쳐서 성경 66권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해서 설교한 것을 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성경 66권이 말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 책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다 일목요연하게 영적 언약의 흐름을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딱 한 권이에요, 한 권. 66권은 엄청 두껍지만은 여러분 딱 한 권 아주 일목요연하게 그걸 줬잖아요. 그럼 가지고 책이 집에 꼽아놓지 말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을 정도가 아니에요. 읽고 나면 내 손으로 직접 치든지 서든지 해서 코팅을 해. 창세기 정리 내가 그 다음 쭉 66권 다 내가 정리 코팅을 하면 코팅 60개가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냥 막 어디 가든지 막 잘. 뭐 가지고 그 정도 호텔할 필요도 없어 이제는. 이게 지금 계획 공부에 매주 나오고 있어요. 연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아까 뉴스 냈지요. 핸드폰에다가 다운해놨어요. 핸드폰에다가 이북에다가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그냥 출근할 때, 그냥 차 타고 갈 때, 그냥 누구 만나면 핸드폰을 쫙 펴고 요거 내가 말해줘야지. 그 말하면 핸드폰 딱 켜면 근데 다 나와. 뭐 질문 있어요? 참 좋은 세상이다. 핸드폰은 다 끝나, 그냥.
거기 가서 딱 가지고 얼마든지 말씀을 나올 수 있어요. 천국 창고에 있는 보화를 끄집어내서 줄 수 있어요. 핸드폰만 가지면 돼. 핸드폰 그렇게 다 만들어 줬어요. 여러분이 그 시대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바라보고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화가 되어 있다고 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스케일 속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속으로 들어가서 쓰임받게 된다. 영계모드 성도들 2021년 오직 그리스도의 관점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쓰임받으면서 성령 충만의 권능을 여러분 힘입어서 말씀 성취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현장의 달인입니다. 53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마치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고향에 가셔서 그곳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신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자신의 고향 사람들도 뭐요? 천국 복음 드려야 되잖아요. 오랜만에 간 거예요. 전국 다니시다가 그걸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극히 평범한 목수로만 여겼던 이 예수가 어디서 받은 어디서 나온 권세인지 놀라운 메시지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고향 사람이 충격을 받았어. 아니 저 사람이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아니냐? 자기 어머니가 마리아고 자기 이 형제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우리 다 같이 있고 자기 누이들 우리 지금 같이 있지 않냐? 도대체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능력이 생겼냐? 이런 말 하는 이유는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 동네에 같이 있어야 될 인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 무슨 선지자가 된 것처럼 떠든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통해서 단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놀라운 지혜와 영감 있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걸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는 능력을 보고 충격을 받아 충격.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들이 예수님을 뭐요 쫓아낸 거예요. 배척을 해요. 그 동네에서 나가라 쫓아내서. 이해 안 되지요? 그 이유가 어디였느냐? 이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만 본 거예요. 육신의 상식으로만 본 겁니다. 왜냐? 당시의 유대인들의 문화를 보면요. 아들이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가족 생계를 책임졌어요.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을 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당연한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요? 목수일도 하지 않고 가족 부양도 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무슨 선지자인 줄로 착각을 하고 그렇게 막 그냥 말씀을 전파하고 회당에 사회 가르치니까 자기들 상식으로는 문화로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자기들의 가치관이지요. 안 맞지요. 자기들의 선입견이죠. 안 맞지요. 나가 배척을 했다 그랬어. 결과적으로 이들은 뭐요?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고 만 거요. 육신적 생각에 잡혔어. 전통과 그 당시 규례에 잡혀가지고 놓쳐버렸어. 신앙생활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도 왜 실패하느냐, 왜 은혜 받지 못하느냐, 왜 쓰임 받지 못하느냐, 육신적 것만 보고 신앙생활해요. 뭐 하나님 예수님 다 말 다 해요. 용어 다 똑같이 씁니다. 그런데 육신적 기준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그 본질을 못 깨달으니까 허상만 보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서론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못하지요. 그래서 하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가 살아야지요. 체험 못 없습니다, 체험. 이들의 가치관이 뭐냐? 전통입니다.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확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뭐요? 다른 거 안 보이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못 깨달아요. 백날 들어도 몰라요. 왜 시험 듭니까? 교회 와서. 왜 힘 빠집니까? 시험 들 게 뭐가 있어요? 육신적 관점에서. 시험 드는 사람들 거의 100% 다 육신적 관점에서. 교회는 영적인 곳인데 육신적 관점에 보니까 맞습니까? 안 맞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생각이 다 육신적 기준이라. 서론 인생이라. 종교라. 그 불신자와 똑같지요, 뭐. 세상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육신적으로. 모든 걸 다. 영적으로 못 바라보고. 무슨 문제가 하면, 주여, 주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인간 찾아다니면서 해결하려 합니다. 인간적 기준에서 봅니다. 답 없지요, 뭐. 지금 현장에 가면 이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속은 힘들어. 힘든데 겉으로는 다 포장이 돼 있어. 위장된 상태로 스스로 속이고 있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문제가 어디서 오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어. 왜 이런 문제가 있는지,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그 자체도 몰라. 그러면 고통당하면 그러니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불가항력적 상태에 그렇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늘 말씀드리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 다 빠져 있어요. 그 불신자들의 상태를 우리끼리 말하는 공식입니까? 보세요, 지금 현장을. 불신자들의 결말을 보시라고요. 한국 최고의 부자가 어디 있는가? 한국의 최고 성공했다는 분들이 지금 어디에서 있는가? 보시라고요. 권력 결과, 재벌의 결과, 재벌의 뭐, 이재용이가 뭐, 작년에 수익이 뭐, 몇 천억 작년 개 주식 배당이 몇 천억 가진 것만 해도 몇 조지 마라 몇 천억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쓰지도 못해요 중국에 어제 뉴스 보니까 막 누가 막 부정을 했는데 2천억을 부정을 받아 모아 가지고 집에 돈을 꽉 채워놨는데 3조 아 뭐라 합니까 3톤 된다 3톤이 그러면서 그 사람 뭐라 했냐 돈 쓰지도 못했네. 불신자 상태. 창 3, 6, 11. 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자 불신들 중에는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누구 찾아가요? 점술. 그렇죠? 무속, 우상 숭배. 여기 답이 있어요. 답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갈수록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문제 사건들이 뭐 사단이 놔둡니까? 끝장을 보지 망하도록 지도 지옥인데 다 지옥을 데려가야 되니까 이것이 결국에는 뭐요? 개인 재앙으로 확 다 밖에 개인 재앙으로 싹 멸망길 12가지 영적 문제라고 하는데 이런 상태가 지속되도록 허감 세력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공격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는 이런 현장의 재앙을 막는 뭐가 돼야 돼요? 현장의 달인이 돼야 돼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밖에 현장 살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수도, 변호사도, 국회의원도, 어느 의사도 못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밖에 못해요. 이것을 막는 것이 시대적 축복이고 사도 바울이 응답의 대표적인 주자 아닙니까? 특별히 사단이 만들어준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삶의 병, 생각의 병, 이걸 의사가 못 고친다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치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주지 않으면 해결이 안 돼요. 열두 가지 영적 문제의 해답이 되는 유일성의 복음으로 답을 주어야만 치유되고 그 사람이 살아나서 재창조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선교 전도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필수입니다. 필수. 영계 모든 성도들 24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 개인이 누리면서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에 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을 날마다 실제로 체험하고 이삼치 치유 서비스로 마치게 쓰임 받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 요즘 이 현타. 현타라는 말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고 현타가 뭐냐? 현실 자각 타임 그런 뜻입니다. 현타. 현실 자각 타임이라 이 준말인데 헛된 꿈이나 망상 따위에 빠져 있다가 자기가 처한 실제 상황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현타. 현타가 빨리 와야 삶의 발전이 있게 되죠. 현타가 빨리 와야.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는 현타에 앞서서 영타가 돼. 영타. 영적 자각 타임.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지금 예배드리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바로 영타의 시간이 돼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언약을 붙잡고 말씀의 달인, 현장의 달인으로 설 수 있는 절호의 시간표예요, 지금. 자, 드라마 듣고 이거 해결되겠어요? 영화 한 편 보고 해결되고 책 읽고 해결되겠냐고요? 설교와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이거 지금. 주여 말씀의 달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달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영타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믿음의 입을,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우리의 능력 대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의 수준과 상관없이 상관없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말씀으로 채워주신다. 영계 모든 성도들 천국 제자로서 따라서 나는 천국 제자다. 이제 본당 헌당과 237 보고 말하는 이 언약적 비전 성취에 주역들로 다 쓰임받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 제자로서 말씀의 달인이요 현장의 달인으로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이 시간시간마다 날마다 영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어마어마한 예배로지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